다른 하나를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네, 용담초를 색감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용담초를 조금 더 긴 거가 날 것 같네. 이 선이 좀 더 길어서 이랑 바꿔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좀 길게. 네, 이렇게 처리하고 앞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조금만 길게 네, 살짝 너무 길 필요는 없고 그냥 살짝만 조금 길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뒤쪽으로 뒤쪽으로 살짝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안 돼도 위쪽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담초를 처리한 다음에 앞쪽으로 반달을 한 대 정도 네, 앞쪽으로 해서 반달을 한 대 정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핑크 쿠션을 색감을 조금 이렇게 다른 하나를 택해서 이쪽의 부분에 네, 좀 조금 짧게 네, 좀 짧게 해서 앞쪽에 부분에 네, 네, 하나 정도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이쪽의 부분에 조금 빈 공간은 비단양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말체 2분의 1단, 하고 풍선조 2분의 1단 가지고서는 그냥 프로라범에다가 꽂아서 둥글게 이렇게 곡선으로 면 분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쓰리움 3대 정도 가지고 앞쪽에 보면 사선을 이렇게 방향이 조금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대 긴 안쓰리움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옆에서 봤을 때 공간도 중요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살짝 해서 이 부분 살짝 한 그룹 되고 이렇게 될수 있도록 해서 같은 꽃을 같은 방향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핑크 쿠션은 색감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은 색으로 처리하고 한대 정도 이렇게 처리했는데 좀 여유가 있다면 한두대 정도 더 하거나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조금 처리해도 훨씬 깊이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용담초를 처리해서 약간의 이제 조금 너무 이렇게 가볍게 가지 않고 조금 눌러주는, 그래서 약간 음성적인 그런 색채의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반달을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차분한 느낌 나도록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반달색은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그래서 색감이 조금 모자라다, 조금 더 화려하게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반달색을 조금 더 강한 걸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달은 수국이나 뭐 이런 꽃들보다는 가격이 한두배 정도 이렇게 하긴 하지만 가치는 사실은 수국보다는 훨씬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서 한대 정도만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렇게 비단향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봤을 때 훨씬 더 밀도감 있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그러니까 꽃으로 말하면 필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녹색의 식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단향 참 예쁘게 나올 때요. 그래서 사용하면 훨씬 더 깊이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팔손이라든지 몬스테라라든지 뭐 셀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두시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종 루스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가는 수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물론 꽃은 아니지만 녹색의 부분으로서 금방 시들거나 그럴 일 염려가 없는, 그래서 색감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질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선적인 부분에 좀 산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처리하고 여기에 뭐 염란이라든지 이런 게 한두 대 정도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훨씬 안정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담초도 물 올림만 여러분들이 구입해갖고 하고 하면은 잘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볼수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정말 관리만 잘하면 2주 동안이라도 이대로 있을 그런 꽃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재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다 그러면 꽂아놓고 시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불안한 소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